연기예요. 아싸, 안타. 오, 역시 야구. 야구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야구 보고 있어요.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모르는 분인데 누구냐? 연기 잘하시는데요? 네, 네, 제가 안주민인데 어디시죠? 네. 정말요? 제가 부탁드려요? 아, 잠시만요. 면접에 잠시만요. 합격했다는 네. 면접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랑 시간 좀 알려주세요. 네, 서울시 연기 잘하나요? 강남구. 귀여워요. 실제 상황 여보세요? 같아요. 진짜 전화가 네. 온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중요한 순간에 깜빡깜빡이다 꺼지는 스마트폰. 다들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네, 저 자주 그래요. 오래 써서. 저도. 전화와 문자는 기본. 네. 게임과 인터넷 검색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스마트폰. 하지만 배터리 수명은 짧습니다.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스마트폰의 이 많고 많은 기능들 중 배터리 소모가 가장 큰 작업은 무엇일까요? 애니팡인가요? 네. 뭘까요? 인터넷? 실험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게임과 동영상 재생, 인터넷 검색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같은 사양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게임, 동영상 재생을 각각 정해진 30분 동안 시행해봤는데요. 이들 세 가지 중 배터리 소모가 가장 많이 되는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게임일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찍으셨네요. 게임. 두두두두두두둥. 바로 동영상 재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배터리 어떻게 전략할까요?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이제 먼저 화면이 너무 밝으면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겠죠? 화면의 밝기. 자동 밝기 조절을 해제한 후 밝기를 40% 정도로 낮춰주고 배경화면 또한 어두운 색으로 조절해주세요. 배경화면도요? 네. 두 번째, 사용하지 않은 어플은 과감하게 종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그렇죠. 수십 개의 어플이 활성화되어 있기 마련. 수시로 멀티태스킹을 관리해 사용하지 않은 기능을 닫아둡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기능 조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와이파이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와이파이 기능을 꺼두는 게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각종 기능들 해제. 푸시와 블루투스, GPS. 이 기능들은 평소에 모두 꺼놓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살짝 켜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스마트폰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볼륨을 낮춰라. 가능하면 외부 스피커보다 이어폰을 사용하고요. 음량을 조금 더 낮추면 낮출수록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음량도 영향이 있군요. 네. 그럼 이 방법들이 얼마나 배터리 절약에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 충전 후 하나는 평생시대로, 다른 하나는 절약 노하우대로 세팅해 놓고 같은 동영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과연 어느 쪽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될까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소모되는 배터리.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차이가 났는데요. 꺼졌어요. 드디어 2시간 50분 후, 평상시에 쓰는 기능을 모두 활성화시켜 놓은 스마트폰이 먼저 꺼졌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절약 노하우를 따른 스마트폰은 여전히 동영상 플레이 중인데요. 동영상을 약 40분 동안 더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예요. 배터리 절약 팁 하나 더. 바로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되는 배터리 세이브라는 앱인데요. 버튼 하나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절약 강도를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배터리 절약 믿거나 말거나.
핸드폰 배터리를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배터리 소명이 길어진다. 하지만 전자기기의 스킨은 독.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만으로도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아셨죠? 자, 오늘 배운 노하우 오늘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